추수의 기쁨이 넘쳐야 할 농촌 들녘이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. 벼 이삭 도열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. 이준석 기자입니다. 수확기를 맞은 들판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. 연결해야 할 이삭은 말라버린 쭉정이 투성이인데 이삭 도열병에 걸린 벼입니다. 황금빛의 정상적인 벼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고 올 것도 뭐 농사 참 진짜 무치를 건네 형편이 됩니다. 쌀 전은 농인 박정만 씨가 재배하는 벼는 16만 5천 제곱미터. 이 가운데 5분의 1이 넘는 3만 3천여 제곱미터가 이삭 도열병 피해를 입었습니다. 아주 심한 곳은 필지는 뭐 수확을 해봤자 뭐 수확량이 아예 뭐 나오지를 않으니까 뭐 수확을 안 할 거는. 경남의 이삭 도열병 발생 면적은 전체 재배 면적의 15%인 11,494헥타르. 지난해보다 무려 15배나 급증했습니다. 경남 지역 벼 재배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동진 1호 품종에서 이삭 도열병이 주로 발생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. 이삭 패는 시기 구전 날씨 탓입니다. 네, 올해는 벼 이삭 패는 시기에 온도가 예년에 비해 낮았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병해충에 약한 품종을 재배한 논에 집중적으로 이삭 도열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도열병에다 이삭의 검은 곰팡이가 피는 깐부기병까지 퍼지면서 올해 경남의 단위 면적당 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5% 이상 줄어들 것으로 경남 농업기술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. 쌀 전면 개방과 쌀값 하락, 여기에다 병해충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.